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의왕 내륙 종합물류기지에서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접이식 컨테이너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접이식 컨테이너 기술은 무역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 컨테이너를 재배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해주는 기술입니다.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 컨테이너 재배치를 위해 매년 약 8조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. 국내 업체들도 이를 위해 연간 약 4천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접이식 컨테이너 개발은 괄목할 만한 성과인 것입니다. 현재 미국, 네덜란드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접이식 컨테이너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나 상용화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발한 접이식 컨테이너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